윤석열 검찰과 여권 사이에 다시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 검찰총장이 정부를 공격한다며 노골적으로 윤 총장을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나설 일이 아닌데 정치적 목적에서 수사에 나섰다는 거죠. 이번 감사 결과를 넌센스라고 했던 노영민 비서실장에 대해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사원 독립을 훼손할까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박경준 기자가 이어서 보도하겠습니다. 국회 법사위에 나온 추미애 장관은 검찰 압수수색을 정치적 행위라고 공격했습니다. 정치인 총장이 정부를 공격하고 흔들기 위해서 편파 수사를 하거나 과잉 수사를 하거나. 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청부 수사 아니냐고 묻자 나온 답변이었습니다. 윤 총장이 대전 방문하자마자 바로 자기 직계라고 볼 수 있는 그 형사 5부장 이분한테 배당을 해가지고 이거 청부 수사를 의뢰하더라고. 조국 전 장관 자녀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해선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권력을 이용한 무슨 자녀의 학교 입학을 도움을 준 것도 아닌 것이고 그냥 그런 것을 권력형 비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추 장관은 또 윤 총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특검에 파견 갔던 걸 거론하며 대국민 사과를 하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어제 노영민 비서실장이 월성 1호기 감사를 난센스라고 한 데 대해 국가 에너지 정책을 경제성만으로 평가 감사한다는 것은 사실 그 아마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넌센스가.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뭐 저희들이 업무에 전혀 뭐 동의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어떤 그 훼손의 의미로 받아들여질까 하는. TV조선 박경준입니다.